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자연과학 공개강연에서 대담의 사회를 맡은 화학부의 신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강연 잘 들으셨나요? 그래서 그 앞에 네 분의 교수님께서 너무 열띤 강의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강연을 들으시느라고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연이 다 끝난다 왜 대담이라는 걸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아까 응원단 공연 좋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담이 끝나면 또 멋진 재즈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즈 공연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조금 참아주시면 멋진 재즈 공연을 또 들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저도 좀 강연도 보고 전체 진행을 봤는데요. 저희 메인 사회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지웅배님도 엄청 잘하시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사회를 보는데 제가 대담 사회를 봐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도 되는데 저는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대담에 참여해 주시는 세 분만 믿고 대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담에 참여하시는 세 분을 각자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중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홍중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대담에 초대받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요. 또 좋은 강연과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새로 시작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오정민 학생. 네, 안녕하세요. 이번 공개 강연 대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구환경과학부 20학번에 재학 중인 학부생 오정민이라고 하고요.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좀 재밌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구서윤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불쌍한 코로나 학번 20학번의 대표로 온 생명과학부 구서윤이라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예, 세 분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이 자연과 공개 강연이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2년 동안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이 돼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공개 강연이 대면으로 진행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양한 연결의 단절을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변화를 준비하면서 오늘 저희가 그 다양한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분 학부생들께서는 20학번이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바로 직격탄을 맞으신 그러한 학번인데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4학년 또 미개봉 학번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들리는데 두 분께 먼저 직접 본인들께서 코로나와 함께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지내시면서 어떤 경험과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구서윤 학생. 아무래도 제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기숙사에서 이제 학교 한번 나와보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 줌 수업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과의 교감도 단절되고 특히 제일 중요한 친구들과의 놀이 그런 교감들도 모두 단절되면서 막 심지어 막 우울해지기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면서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부도 막 던지다시피 하고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온라인 수업이 정말 맞지 않았는데 네, 전 그래서 그때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오정민 학생은 어땠나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반대로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이제 온라인 수업이 훨씬 편했거든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사실 이제 좀 듣다 보면 졸리고 하면 졸 때도 많은데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면 나중에 이제 약간 벼락치기 하기도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든다는 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과 선배랑 이제 후배들이 좀 만나가면서 대학 생활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게 좀 전달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동아리 같은 것도 그렇고 학생회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단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약간 이제 나는 이런 걸 바라고 약간 여기에 들어왔던 건 아닌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아, 두 분 학부생분들의 경험을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김원희 교수님은 이제 사회학자로서 네. 저희가 오늘 좀 모셨는데 아, 우리 사회가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떤 변화를 거쳐왔고 그러한 변화를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사회가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저는 어떤 번개 치는 것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개를 딱 치는데 우리가 그걸 보는데 천둥은 조금 있다가 울리거든요.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드러나는 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코로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 굉장히 중요한 천둥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진짜 뭘 원하는가, 뭘 원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발전,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거보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갑자기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런 어떤 안전이 부재한 삶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삶인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의 원인에 무슨 혁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 바이러스와 천상갑이란 동물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우연한 연결이 우리를 3년간 멈추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의미이자 우리에게 닥쳐올 천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처럼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늘 저희의 큰 주제처럼 연결 자체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전에도 사실 연결이라고 하는 주제는 지식 정보 사회의 굉장한 화두였죠. 저희 세상이 인터넷, 스마트폰, SNS 등의 영향에 의해서 전부 다 연결된 초연결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학부생께서는 이제 코로나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전에 이러한 저희 사회의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를 실제로 느끼셨는지 그리고 아까 이러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러한 연결들을 어떠한 식으로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정민 학생 먼저 해볼까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이제 많은 공지 같은 걸 페이스북 같은 걸로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선배들께서 페이스북에 가입을 해라. 거기로 이제 대부분의 공지라든가 알림 같은 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페이스북을 처음 이제 가입해가지고 이용을 했었는데 실제로도 이제 페이스북으로만 올라오는 공지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으로 친해지는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런 정보들에서 조금 소외되거나 아니면 이제 친구를 조금 늦게 만들게 되는 그런 결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사실 이제 그런 단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동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나서 많은 연결들이 끊겼잖아요. 특히 오프라인 위주로. 그 뒤로 이제 제가 요즘에 느끼게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있던 연결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게 완전히 예전을 똑같이 재현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살려야 될 게 있을 거고 또는 이제 과감히 버려야 될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왔는데 이제 이게 적합하지 않은 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살려야 되고 어떤 걸 버려야 될지 그런 걸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도 뭔가 이제 어떤 것들을 살리면 좋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열심히 이제 내보고 있습니다. 네, 오정민 학생은 굉장히 연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세현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팬데믹 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페이스북 같은 SNS가 엄청나게 떠오른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단 카카오 스토리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어리니까 카카오 스토리를 모를 수도 있는데 저는 카카오 스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페이스북 그리고 지금 인스타그램 요즘 유튜브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린 사람들도. 그래서 막 이런 SNS가 엄청나게 커지는 걸 뭐 팬데믹 전에도 느꼈지만
팬데믹 이후에 학교를 못 다니게 되면서 더욱 이제 친구들이 뭐 하고 노는지, 뭐 하고 사는지를 SNS로 보면서 그게 더 중요해진 것 같고, 요즘 이제 일상생활을 회복하면서 저는 그런 단절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SNS에서만 봐왔던 그런 생활에서 좀 빠져나와서 실제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작년에 동아리를 하나 가입을 했어요. 검도부에 가입을 해서 실제로 이제 인터넷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검도부. 네. 지금 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홍준 교수님은 최근에 그 은둔 기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사서 봤는데요. 여기에 제가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회의 지배적 여론과 정동으로부터 집요하게 탈주하는 것, 과잉 연결된 관계들을 해체하는 것, 인간들의 세계를 떠나 비인간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어 보이는 듯한 어떤 구절인데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글을 쓰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연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옛날부터 너무 연결되어 있었다. 더 많은 친구들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어려서부터 더 외향적이어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그게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연결 강박 같은 게 사람들을 힘들게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그런 연결과 사회적 관계를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 친구 별로 없어도 괜찮아. 이런 얘기 하고 싶었고요. 다른 하나는 지난 한 15년 전부터 눈 뜨면서부터 우리는 SNS와 네트워크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너무 많은 연결들이 우리한테 쏟아져 들어옵니다. 특히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계속 연결시켜줘요. 이걸 사라, 저걸 봐라, 이걸 클릭해라. 저는 그런 연결들은 끊어내는 방법을 교육하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너무 많은 연결이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이 사라져요. 제 생각에 그것은 자기와 자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혼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많이 연결시켰을 때 우리는 거꾸로 자기와 연결되기 위해서 테크놀로지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마지막 말씀하신 저 자신과의 연결을 위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학부생께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서울대 다른 재학생들도 이러한 어떤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잠시 인터뷰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대면 수업이 저는 대면 수업을 더 선호합니다. 저는 대면 시기가 좋은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할 때는 뭔가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사실 수업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요. 비대면 수업 때는 교수님께 궁금한 내용을 바로바로 질문드리기도 어려웠고 현장감도 없고 인터넷 오류도 가끔씩 생겨서 수업에 집중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이게 되면서 이해가 잘 돼서 이래서 수업은 대면으로 하고 제가 또 더 집중도 하고 그리고 교수님과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대면으로 들으면은 어쨌든 모두와 다 같이 한 공간에서 똑같은 강의를 듣는다는 동질감도 생기고 해서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인간관계가 약간 변한 게 있을까요? 비대면 시기를 한번 보낸 것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스터디를 하거나 밤늦게 친구들이랑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할 때도 굳이 대면으로 만날 필요가 없고 그냥 비대면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하나 더 늘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면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조금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해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 동안 동기들이 막 엄청 친해지진 않아서 제가 1년 휴학하고 돌아왔을 때도 다시 대면일 때 친해져서 제가 지금 학생회장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아무래도
대학교에서의 동기 간의 관계가 좀 적어졌다고 같긴 해요. 아, 예. 그 저희 서울대 재학생들의 또 경험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분의 얘기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 여기 사실 청중으로 오신 분들도 다 똑같은 시기를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저는 이런 질문하는 데 잘 익숙치가 않아서 이런 질문을 제일 하실 수 있는 분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초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트워크 사이언스의 세계적인 석학이신 카이스트의 정하웅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박수를 한번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스카이의 캐슬에 나온 대사처럼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큰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온 정하웅이고요. 네, 이거 보이시죠? 제 오늘의 역할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쯤 되면 아시잖아요? 좀 지루하고 이제 힘이 빠질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선물. 저는 선물 아까 나눠드린 게 뭔지 모르시죠? 질문하신 분들 받으신 거는 학용품이고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하고요. 저는 이런 예쁜 기념품을 준비했으니까 잘 집중을 하시면 집에 이 예쁜 수누베어와 함께 가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자, 자기는 대면 수업이 좋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난 대면 수업이 좋다. 오, 확실히 많은 것 같긴 하죠. 빨리 세세요. 빨리 뭐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쓰면 세셔야죠, 오늘. 그 다음, 나는 비대면이 좋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쵸? 비대면이 좋은 점도 있긴 하죠? 왜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 하면은 수업 때 좀 놓쳐도 나중에 다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딴짓도 할 수 나갈 있고. 필요가 없잖아요. 딴짓도 좀 하긴 하는데. 네, 누가 맞은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더 얘기를 하실 거니까요. 그 다음 또 하나, SNS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어린 분들이 많으니까 아까 SNS에 따라서 처음에 카카오 스토리부터 했다라고 했는데 카카오 스토리 써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카카오 스토리. 오. 나 카카오 스토리. 오. 오. 역시 연령대가 차이가 있는 건 거죠. 손 안 들고 뭐 하세요? 세고 있습니다. 세고 있습니다. 아따 다 말씀드릴게요. 예. 네,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다음 정도면 트위터 할까요? 트위터 아직 쓰고 있으신 분? 오, 역시 트위터 최근에 많이 빠졌네요. 그러면 페이스북? 페이스북? 아, 뭐 계정 따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정직하게 드셔도 됩니다. 페이스북, 페이스북. 오, 네, 그만큼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 요즘 핫한 인스타, 인스타. 오우, 역시 분위기가 예. 보이시죠? 인스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사실 최근에는 아까 유튜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원래는 아무 노래 챌린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는 없고 이런 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시켜볼까요? 뭘요? 아무 노래 챌린지,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 너무, 아시나요? 너무 옛날 것 같아요. 저 지코라는 분을 모르고 아, 너무 옛날 거예요. 너무 옛날 거죠. 그럼 가장 최근 또 기대하는 거 나중에 한번 굳이게 네? 유진세 하이보이 아, 네. 필요하면 이따가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토콜 하겠습니다. 틱톡 하시는 분 그래서 틱톡, 틱톡 나는 틱톡이다. 시킬까 봐 손 안 드시는 건 거죠? 좀 있으신 것 같으네요.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SNS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긴 하는데 사실 마지막에 김홍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현재는 너무 연결의 과잉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연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연결을 좀 끊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과의 연결이라고 합니다. 사실 자신과의 연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끊어내는 것만뿐만 아니라 자신을 연결해야 되는 건데 저희 네트워크 과학에서는 그걸 이제 셀프링크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 과학적으로 다루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면 방정식을 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셀프링크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자기와의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혹시 얼마나 자기와의 연결에 충실한지를 알기 위해서 자, 자기와 연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기 쓰는 거거든요. 나는 일기를 쓴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일기를 쓴다. 오,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많은 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 안 드신 분들은 손 드신 분들을 본받으셔서 자신과의 연결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기 문과 선생님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문과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문과 선생님들은요.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써왔는데요. 프랑스의 문학자 폴 브르제라고 하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냥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어때요? 좀 문과 선생님 같아 보였어요? 아닌가요? 오, 다 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여기만 쳐다보고 계시죠? 사실 저 정도 얘기를 하려면 사실 연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는 궁서체 복장이었고요. 사실 경품 추첨을 할 때는 사회자처럼 보니까 아까 지웅배 사회자도 넥타이를 뱉더라고요. 저도 조금 복장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신 건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꼭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닌 건 거고요. 저희가 연결이 많습니다. 안 마실 텐데. 저희 연결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오늘의 연결이 주제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자연과 공개 강연이 되게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거든요. 여기에 사실 23회 때 2016년에 그때도 사회를 보셨고요. 하필이면 제가 그때 강연을 했습니다. 제 주제가 데이터과학이었거든요.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최민호 교수님하고 똑같은 제가 구글, 아까 책 광고 해볼까요? 제가 구글 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가지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책 광고 이 정도면 출연료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과학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부터는 TMI인데 저희가 오늘 강연자하고도 연결이 많은데요. 마지막 강연을 했던 백민경 교수님 있으시죠?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서울대 물리학과에 백용주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둘이 남매입니다. 남매가 서울대 교수입니다. 물리학과 한 명, 생물학과 한 명 있는 거죠. 그 오빠인 물리학과 교수가 제 제자입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그러한 연결 속에 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선물을 어떻게 줄까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오늘은 연결이 주제이기 때문에 선물을 연결에 관련해서 주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물리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저희 1교시 수업에서 나왔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공간과 시간이 물리학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가장 멀리서 온 학생이 누군가를 가지고 그분한테 먼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제일 멀리서 왔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자, 어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손 내리시고요. 충청도 손 내리시고요. 전라도, 경상도 대충 끝이긴 한데 일단 제주도 있으신가요?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 없으시죠? 아, 저희가 해외, 혹시 해외 있으신가요? 해외? 바다 건너왔다? 바다 건너왔다? 조명 때문에 안 보이는데 소리치셔야 됩니다. 뭐 있어요? 저기 있어요. 어디신가요? 소리 질러주세요. 중국에서, 중국 당첨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에서는 김해고등학교가 제일 멀었거든요. 김해고등학교 학생 손 들어보실래요? 이거 드려요? 그러니까, 네. 안타깝게도 중국에 밀리셨습니다. 네. 이걸로 주셔야 돼요. 이거. 네. 포장된 걸로. 어떻게 중국에서 오셨는지. 저는 원래 그 고려대 학교 다니다가 코로나 시작한 후에 중국에서 돌아왔어요. 중국에서 그 중 수업을 그 듣고 그리고 졸업해서 그 서울대 신청하게 됐어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보시다시피 서울대 공개 강연이 이 정도의 글로벌 스케일에서 저희가 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간인데요. 시간과 관련돼서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줄까 생각해봤더니 두 가지가 있죠. 가장 오랫동안 연결을 했다라는 뜻으로 앞으로 가장 오래 연결을 할 가장 나이가 어린 학생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 대부분 고등학교, 중학교인데 초등학생이 몇 명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6학년 있을 것 같고요. 자, 1학년부터 올까? 혹시 1학년 있나요? 초1. 학생 기준이기 때문에 입학 안 한 학생은 안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없어. 없으면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없어요. 없고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여기 앞에. 초등학교 3학년. 또 3학년 없습니까? 없습니까? 나오세요. 아이고. 가운데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장초등학교에서 온 초등학교 3학년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네, 이해 없으시죠?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한테 밀렸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하나 남았는데요. 이거를 누구한테 줄까는 미리 공개하면 여러분들이 다 도망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리액션을 보고 가장 리액션이 큰 분한테 증정하는 걸로 저 뒤에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대답을, 이 정도면 잠이 좀 깨셨나요? 네, 집중할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네트워크의 석학분답게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저희 시간을 다 쓰셔갖고 저희가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도 이제 준비한 게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로 한두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뭐 코로나 얘기도 했고 저희 이 초연결 사회에서 SNS 같은 것도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의미 있는 연결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근데 사실 아까도 잠깐 질문이 나왔는데 두 학부생에는 먼저 두 가지 중에 나는 절친이 한 명인 게 좋다 아니면 팔로워가 100만 명인 SNS가 되고 싶다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이 좋으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의미가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구세윤 학생이 너무 고민하는 것 같아서 오정민 학생부터 가고 오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처음 듣고 나서 계속 대답할 때마다 대답이 바뀌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약간 생각해 볼 때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절친이 한 명이면은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팔로워 100만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팔로워가 100만이라는 게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뭘 많이 해가지고 약간 이제 그걸로 팔로워가 늘어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설정은 없나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팔로워 100만이 사실 절친 한 명은 좀 너무 모자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연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대답을 조금 해보면은 제 생각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도 연결을 하고 또 이제 사회 또는 이제 사람이 아닌 무언가랑도 계속해서 연결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삶의 가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맥락에 있는 그 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은 결국 이제 모든 연결을 의미 있는 연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네. 저는 솔직히 그 둘 다 너무 싫은데 굳이 고르자면 저는 절친 한 명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팔로워 100만 명이면 왠지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을 것 같거든요. 만날 친구도 없고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같이 놀 수 있는 친구 한 명을 선택할 것 같고 저는 의미 있는 연결, 제일 의미 있는 연결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 간의 연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앞으로도 사람들과의 연결을 계속 해나가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홍정 교수님 아까 너무 울림이 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 미래 사회의 연결의 모습이 어떻게
네. 되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너무 방대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여서 그렇지만 저는 가령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 사진작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스 조던이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제 새 사진을 찍으러 남태평양에 여행을 갔어요. 알바트로스라고 굉장히 큰 새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섬에 갔는데 알바트로스 서식지인데 보니까 시체들이 널려 있는데 이제 죽어서 이렇게 부패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부 뱃속에 플라스틱들이 있는 거예요. 수백 구의 시체의 뱃속에 전부 플라스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름다운 새를 찍으러 갔다가 알바트로스 시체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마치 플라스틱 먹은 위장들만 남아있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21세기에 우리가 마시는 거, 쓰는 것과 남태평양 새들 사이의 위장과 우리의 플라스틱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끊어야 되느냐.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보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연결되고 있는 저 플라스틱들의 통로를 어디서 차단해야 되느냐. 아마 이런 고민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젊은 학생들이 되게 중요한 그런 과제로 이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한테 숙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저희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가 오늘 그 강연들의 주제가 이제 그 연결, 그래서 연결도 이제 여러 가지 학문 간의 융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서 공부하는 얘기를 조금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 싶은데요. 그 두 분 학부생께서는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나가실 텐데 어떤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비전과 포부를 갖고 앞으로 공부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거는 구세현 학생 먼저 좀 해보시죠. 저는 그런 비전과 포부라고 할 것만큼 거창한 건 없는데 아직은 학문 간의 연결이나 융합에 대한 그런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 학부 이제 3학년 올라가기도 하고 아직은 생명과학만 재밌어서 일단은 생명과학을 앞으로 계속 꾸준히 공부할 생각이고 계속 공부하다 보면 또 새로운 연결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정민 학생은? 예. 먼저 박수.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것만 사실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이제 간다면 어디에 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것만 당장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대학교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다른 학부들의 과목을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 중에선 자연과학이 아닌 것도 많았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자연과학도 재밌는데 다른 분야도 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수전공 같은 것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느끼게 된 게 얘네들이 이제 절대 안 겹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조금씩 겹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이 분야에서 썼던 시각이 저 분야에서 다시 쓰이고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사실 저는 지금 공부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더 하다 보면 언젠가는 더 이제 넓은 분야에서 얘네들이 융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부를 이제 마친 뒤에는 뭔가 이제 이 세상을 좀 바꾸는 힘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제 힘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오늘 저희 자연과학 공개 강연의 시작을 정치 철학자이신 저희 그 신임 유홍님 총장님께서 열어주셨고 그리고 저희 대담을 하는 데에 사회학자이신 김홍중 교수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것이 저희 그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이의 어떤 연결과 통합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 두 학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들 간의 어떤 그 소통과 융합에 대해서 또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프랑스에 그 작년에 돌아가신 이제 굉장히 위대한 사회학자가 한 분 계신데요. 브리노 라뚜르라는 분인데 이분은 처음에 사회학과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철학과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2년 동안 인류학 연구를 하고 그리고 프랑스의 그 노벨상을 받으신 자연과학자의 실험실에서 2년간 또 연구를 하면서 이 21세기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험실이다라는 그 한마디의 인식으로 사회학 전체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셨어요. 저는 그분의 그 이력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창의적인 학자가 나올 때는 순수해서는 안 된다. 여러 학문을 여행한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정말 미래에 밝은 미래를 정말 우리에게 만들어주실 수많은 분들이 여러 학문들, 분과들을 넘나들면서 여행하시기를 정말로 권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아쉽지만 저희 대담은 이쯤에서 잠깐 마무리하고요. 질의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남겨주신 질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저한테 주셨네요. 교수님의 입장에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교수님과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보아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학생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 교수님들도 이제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학생들과 만나서 강의를 하다가 어떤 이 비대면 강의라고 하는 것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학생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는 것이 그 주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새 뭐 그 많은 그 교육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교수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고 그리고 같이 소통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러한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앞으로는 조금 더 잘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 학생들과 소통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예, 구소연 학생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풀리고 졸업도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졸업을 하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예. 저는 졸업하면 아마 바로 대학원을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대학원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제가 20살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갔거든요. 그래서 졸업하면 해외여행을 한 그 방학이 한 두 달 정도 있으니까 좀 길게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와 보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두 번째였고요. 넘겨주시면 예, 김홍준 교수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청소년들이 기술에 더 의존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핸드폰이나 소셜미디어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신건강 문제나 새로운 인간관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미래사회 이런 것들이 가져올 변화가 궁금합니다. 이지민 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난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세상이 정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이 바뀔 때 거기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가치 있거든요. 근데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제 우울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조금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청소년들한테 특히 SNS를 과몰입하는 청소년들한테 많이 나타난다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경향이 연구에 축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약간 무방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점점 더 교육, 학교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도 어떤 절도와 컨트롤을 자기와 SNS 혹은 미디어 전체와 이렇게 설계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좀 아쉽지만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질문을 더 이상 받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시 들어오나요? 카톡 질문 더 있나요? 네, 저희 좀 전에 다른 게 올라와서 또 있습니다. 예, 오정민 학생. 지구환경과학부가 저에게는 생소한 이름으로 들리는데 지구환경과학부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이재영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약간 이제 환경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이제 환경공학이나 이런 거를 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이제 지구환경과학부는 이제 그 지구 시스템과학, 아마 지질학이라고 하시면 좀 더 와닿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랑 이제 해양학, 그리고 이제 대기과학, 얘네들의 현상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하고 연구하는 자연과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현장 질문을 그래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네, 저기 바로 저 종이 두 개 올리신 분 일어나 주시면 네, 마이크 좀 갖다 주시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일어나시면 갖다 주실 거예요. 아, 일어나 주시면 네, 잠깐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부기찬이라고 합니다. 그 구서윤 학부생님께 질문이 있는데 제가 다양한 과목의 과학들을 공부를 하면서 뭐 수학도 재밌고 물리, 특히 물리가 너무 재밌어요. 물리가 너무 재밌고 한데 생명과학 쪽에서는 또 외울 것도 많고 좀 크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지금 실제로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계신 학부생님의 입장에서 좀 생명과학만의 장점이 있거나 어떤 부분에서 흥미를 느끼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고등학교 때는 생명과학, 사실은 저도 생명과학보다 화학을 더 좋아하기는 했는데 제가 생명과학부에 오게 된 이유는 화학부에 가면 생명과학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명과학부에 오면 화학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단 생명과학에 왔고, 제가 학부에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흥미는 아까 네 번째 강연해주신 백민경 교수님의 구조생물학, 제가 이번 방학 때도 그 백민경 교수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조생물학 그 랩에서 인턴을 했는데 그런 분자들 단백질이 정말 작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미노산 서열 그거 DNA에 있는 그 서열 가지고만 정해지는데 그 미세한 차이가 정말 그게 항체가 되기도 하고 막 효소가 되기도 하고 그런 저는 그런 미시적인 생물학 그런 게 너무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자의 권한으로 그 제가 화학부에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나온 얘기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을 하면 생명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화학을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화학을 하시면 네, 제가 잘못 알았던 네,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화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야에 대한 아무런 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그 요 앞에서 한번 받아볼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손 드신 분, 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예비 중 1위 1인 우소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실 분은 생명과학부에 재학하고 계신 구서윤 학생님이십니다. 저는 미래 생명과학자가 되고 싶은 꿈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어떤 걸 더 공부해야지 미래 생명과학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데 생명과학이 사실 제가 학부 와서 느낀 건데 생명과학이라고 하면 정말 분야가 넓거든요. 요즘은 생명과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자생물학 같은 경우는 화학이랑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그리고 어떤 그 실험기법 같은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즘 기계나 이런 머신도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리도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뭘 공부해도 다 생명과학에 다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냥 재밌는 거? 내가 재밌는 거를 공부하면 언젠가 그게 생명과학에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봤을 텐데 제가 잘 보일지 모르는데 2층에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2층에서, 그냥 여기 손을 너무 크게 흔들어 주셔서 손 크게 흔드시는 분은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서울대 이사학번이 될 김지원입니다.
저는 구서연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저도 생명공학이 좋은데 혹시 그 학생부 비교과에 어떤 거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학번이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 3년이 벌써 넘어가는데 비교과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요? 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연구활동,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연구활동이라 해봤자 엄청 큰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회? 그런 연구대회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진짜 뭐 거창한 건 아니더라도 좀 진짜 뭐 가설을 세워보고 실험을 해보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결과가 잘못됐다, 그럼 왜 잘못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라고 제가 자소서에 썼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교수님들이 보기에 먹혔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좋은 경험 공유 감사드립니다. 좀 아쉽지만 저희가 또 뒤에 보시듯이 이렇게 좋은 공연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도 계셔서 여기서 아쉽지만 이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좋은 대담을 만들어주신 우리 패널분들께 소감을 마지막 엿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정민 학생.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큰 자리에 서는 게 사실 거의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런 처음에 연결이라는 주제를 받고서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의미 있던 시간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게 된 기회도 굉장히 좋은 기회 같아가지고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제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구세윤 학생. 저는 저희 테마가 연결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바탕으로 이걸 인연으로 여기 계신 중고등학생 여러분과 이제 나중에 선후배 사이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24학번 후배님도 계시고 그래서 다들 꼭 나중에 입학하셔서 저 아마 대학원생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찾아오시면 저 그때 강연 들었어요 라고 하시면 제가 밥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홍준 교수님. 네, 뭐 저도 오늘 이렇게 초대받아서 여러 선생님들 좋은 강의 듣고 또 이렇게 많은 청중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연결들을 앞으로 좀 더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무사히 대담이 끝난 거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을 계기로 정말 소중한 연결 그리고 의미 있는 어떤 연결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대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